오늘은 다리 라인과 힙을 예쁘게 만들어준과 동시에 코어의 근육 밸런스를 맞춰주고 골반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브릿지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에요. 이때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가 같을 수 있도록 맞추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.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부터 내려와 볼게요.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원레그 브릿지로 이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.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잘 잡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 천천히 들어 천장 위로 무릎 펴줄게요. 그 상태 그대로 다운 힙을 다운 업 후 다시 다운. 그럼 조금 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. 엉덩이랑 제자리로 놓은 상태에서 가슴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오실게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천천히 엉덩이가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실게요. 이때 골반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엉덩이 더 꽉 조이고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. 올라왔을 때는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요.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배꼽은 등 뒤로 붙여주실 거예요. 다시 다음.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브릿지로 동일하게 업 올라오실 거예요. 천천히 오른발을 바닥에서 떼어내 천장 위로 쭉 뻗어내줍니다. 그 상태 그대로 힙을 아래로 다운, 업, 다시 다운, 업. 좀 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업, 다운, 업. 그대로 오른 무릎 구부려 발바닥이 바닥, 가슴부터 천천히 다운 내려오실게요.